안녕하세요. 영종도 부동산 소식 전해드리는 라라 부동산입니다. 이번 영상은 영종도 다가구주택 통매를 준비했는데요. 어느 특정 매물 소개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간다 정도 정리해봤습니다. 다가구주택 통매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하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시세나 대출, 체크한 부분들도 뒤에 나올 예정입니다. 먼저 영종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해서 지도를 보며 간단하게 위치 보고 넘어갈게요. 영종도 전체의 지도고요. 여기가 인천국제공항 1여객터미널, 2여객터미널입니다. 영종도가 투자로서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개발 사업도 있지만 바로 이 공항이 크게 차지하고 있죠. 2024년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4단계 건설 사업을 통해 약 6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11조 원의 생산 유발 및 부가가치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영종도로의 인구가 유입된다고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영종도 서쪽으로 여기 왕산 해수욕장, 을왕리 해수욕장이고요. 여기가 바로 132만 평의 인스파이어 복합 리조트입니다. 인스파이어는 외국인 카지노, 호텔, 공연장, 컨벤션 센터, 엔터테인먼트 시설 등으로 구성된 리조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영종대교를 타고 영종도 들어올 때 왼쪽으로 큰 공사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가 바로 100만 평 규모의 한상 드림 아일랜드입니다. 한상 드림 아일랜드는 골프장, 워터파크, 복합 쇼핑몰과 호텔 등이 들어오는 해양 레저 문화 복합 관광 단지죠. 그리고 여기 영종도 북쪽에 미단시티. 여기 미단시티에 지금 외국인 카지노 시저스 복합 리조트가 자금 문제로 현재 골조만 올라가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 공항철도의 운서역, 영종역. 공항 화물청사역과 공항으로 가는 공항 1터미널, 2터미널 역이 있습니다. 영종도로 들어오는 다리가 현재 두 개가 있는데요. 청라나 서울에서 들어오는 국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 영종과 송도를 잇는 인천대교, 그리고 2025년 완공 예정인 청라를 잇는 제3연휴표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제 주거단지를 좀 볼까요? 운서역 1번 출구, 여기는 이제 처음에 공항이 조성되면서 형성되었고, 공항 신도시라고 불리고요. 2번 출구, 이 앞으로는 오피스텔 단지, 그리고 여기 영종 국제도시. 범위가 좀 넓어요. 근데 통상 여기 아파트와 상업지가 밀집된 중산동을 하는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단독주택 부지들도 좀 보이죠. 이번 영상의 주인공 다가구 주택은 여기 운서동 원룸 단지와 운남동 원룸 단지에 밀집되어 있고요. 특히 지구 단위 계획으로 조성된 원투룸 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도로 영종도의 특징적인 것만 간단하게 살펴봤고, 이제 다가구 주택 통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을 보다 보면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 이런 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일단 주택은 건축법에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그리고 준주택으로 나뉘고, 다가구나 다중주택은 여기 단독주택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의 종류로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이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전원주택, 마당에 있는 그런 단독주택이 여기에 해당되고,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입니다. 이 단독주택의 경우는 소유자가 한 명, 그러니까 이 건물의 주인이 한 명이 되는 거고, 특히 다중 다가구는 주택 수로 3계층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필로티를 넣게 되면은 필로티 이 주택이 3계층 이렇게 해서 총 4층 건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다중주택은 필로티가 없으니까 3층이 되는 거고. 단독주택과는 다른 개념인 공동주택은 우리가 아는 아파트, 또 빌라라고 흔히들 부르는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여기 종류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다가구와 다세대가 헷갈릴 수 있는데, 다가구 주택은 앞에서 봤던 단독주택에 해당이 되고,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 아파트가 공동주택인데, 다세대도 공동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다가구는 이제 한 건물에 소유자가 1인이 되는데, 다세대는 구분 소유. 그러니까 201호, 202호, 203호, 전부 다 이제 구분 등기에서 구분 소유가 가능한 거고요. 다가구 주택은 주택이 3층 이하. 아까 말씀드린 필로티를 넣으면 이제 4층이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주택은 3층을 지을 수가 있는 거고, 다세대 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지금 원남동 원투룸 단지를 로드뷰로 보고 있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을 한번 보면, 지금 여기가 다중주택에 해당되고요. 주택으로 1, 2, 3계층을 쓰고 있고, 여기가 지금 다가구주택입니다. 여기 필로티 주차장 있고, 주택으로 1, 2, 3계층을 쓰고 있죠. 여기도 다가구주택. 여기도 이제 다가구주택에 해당이 되고, 여기도 필로티 주차장에 주택으로 1, 2, 3계층. 이런 식으로 이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나눌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모두 다볼수 있고, 중간에 있는 빈 땅들은 아직 건축을 안한 부지라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단독주택, 그러니까 다중이나 다가구주택이 들어올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원남동 임대 수준은 평균적으로 아래와 같이 나오고요. 특히 투룸이나 쓰리룸 주인 세대의 전세 같은 경우 인근 아파트 전세금의 영향을 받아 움직이기 때문에 정리는 생략하고요. 이런 시세는 방의 크기나 위치, 전체적인 컨디션에 따라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좀더 자세히 보시려면 요즘 직방이나 다방을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원남동을 찍어서 보시면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내부 사진을 몇개좀 볼게요. 그 원룸 이렇게 방이랑 주방이 분리가 되어 있고, 이쪽으로 이제 베란다. 여기죠. 베란다가 있는 주방 분리형 원룸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여기도 원룸. 여기는 이제 주방만 분리된 원룸 구조입니다. 1.5룸은 이제 거실, 그 다음에 방이 있는 구조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투룸. 뭐 쓰리룸이나 뭐 주인 세대 같은 경우는 매물이 나오는 직방이나 다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을 예로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아마 이 부분이 이번 영상에서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동네에 문의 주셨던 분들이 궁금해하시던 부분 위주로 정리해봤습니다. 다가구 주택 이제 대지 105평짜리 매물을 한번 예를 들어봤고, 매매가 13억에 기보증금 4억 5천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기보증금이 4억 5천이 들어갔다는 거는 이 주택에 월세, 전세, 보증금 다 합해서 4억 5천이 들어갔다는 거고, 월 수입이 300만 원이 나오는 주택입니다. 대출은 3억 원. 대출 부분이 중요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대출 3억 원은 이미 이 임대인, 그러니까 매도인 측이 갖고 있는 대출이라는 거고, 총무실이 14개 호실. 이제 또 건축일자도 챙기셔야 되는 거라 2016년도에 지었다 가정했고, 주인 세대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주택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대출은 마지막에 설명 다시 드릴 거고, 체크할 포인트를 몇 가지 찍어보면, 먼저 주인 세대 유무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대부분 매수인이 직접 들어가 거주하시려고 하죠. 그래서 주인 세대 규모나 이제 현재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협의해서 해지를 가능한지 잘 따져봐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엘리베이터 유무. 아주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가구 주택을 매수해서 위에서 말씀드린 이제 주인 세대 거주하시려는 분들은 대부분 좀 연세가 있으세요. 은퇴를 해서 이제 노후를 월세 받으면서 지내시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이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신데 엘리베이터 유무가 그 중요할 수 있죠. 1층 필로티에 3계층이 주택으로 들어가니까 총 4층 건물이 되는데, 4층 건물을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일단 건물 자체를 후보해서 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방이 하나 더 나오고 수익률이 좀더 오르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이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뭐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이제 연령대에 맞춰서 고려할 부분이고, 다음으로 이제 월 수입 중 관리비를 포함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져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앞에서 임대료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201호에서 월 40만 원이 나온다면, 이중 월세는 35만 원, 관리비는 5만 원, 이렇게 해서 40만 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비 5만 원을 빼고 월 수입을 계산하면 그만큼 수익률, 즉 수익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또 관리비를 얘기하면 매수인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월세에 들어와서 다 관리비 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리비로는 뭐 공용 전기, 수도, 인터넷, 건물 공용부 청소 정도가 있고, 아주 마이너스 부분이거나 부족한 관리비 그 책정 금액은
아니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대출 부분. 매수인들에게는 정말 딱 벽이 생겨버린 게 바로 대출이 이전보다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대출 승계가 돼서 원래 있는 대출금을 매수인이 승계해서 자기 자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었거든요. 이 금액 자체를 새로운 매수자가 이제 승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현재로서는 대출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미 잡혀있던 이 3억 원의 대출이 새로운 매수자에게는 이제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혹시 방 공제라고 들여보셨는지 방백이라고도 하는데 방 하나당 대출 한도를 빼는 개념이에요. 만약에 14개 호실 모두 원룸이고 공제액이 2,500만 원이라면 이제 3억 5천만 원이 대출 한도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이 방백이 외에도 대출이 워낙 보수적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은 이제 문의를 주시고요. 제가 최근에 신협이나 농협 모두 대출을 알아봤었는데 나오기 힘들다, 없다고 가정하고 작은 계획을 짜시는 게 좋다, 이런 답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보증금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가 중요하게 됐죠. 근데 여기에서 고민이 많아지시는 게 투자금을 줄이려고 전세, 기보증금이 많은 다가구를 선택하자니 월 수익이 이제 줄어들게 되죠. 이거 많은 걸 선택하면 이게 줄어들고, 그렇다고 기보증금이 적으면 실제 투자 금액이 부족해서 매수 자체가 이제 안 되시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투자금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기보증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걸 매수하시고 여유가 되시는 대로 전세를 이제 월세로 전환해서 수익을 늘려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 페이지로 설명드려서 이해가 잘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개략적인 거는 이 정도로 보고 실제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매물을 한번 같이 볼게요. 운남동에 올라온 이제 단독주택 매매를 같이 볼 건데 한번 보면 4층 다가구 주택 13억에 올라온 매물입니다. 지금 대지면적 한 301제곱미터 90평, 91평 정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방은 8개로 올라와 있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용자금 4억 2천만원 이게 근데 새로운 매수자한테 승계가 안 되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기보증금 월세 전세 다 해서 3억 5,970만원 들어가 있고 월세가 273만원 나오는 집이죠. 그래서 사용 승인일이 2016년 12월 총 세대수가 8세대이다 보니 총 주차대수도 8대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실 거는 매매가, 그 다음에 기보증금 월세, 그리고 주인 세대도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될 포인트고 다른 걸 하나 더 보면 이제 여기는 15억짜리 여기는 3층 건물 이제 15억에 나왔고요. 여기 보면 방 20개 다중주택이 되는 거죠. 다중주택으로 보시면 되고 대지가 306제곱미터 102, 101 그 정도 평수 나오고 아까 20개 호실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기보증금이 3억 7천 월세가 453만원이 나오고 총 세대수는 20세대인데 이제 총 주차대수가 3대 이게 안 맞죠. 그러니까 다가구 같은 경우는 한 호실당 한 주차대수가 빠지는데 다중주택은 그렇지는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서동 거를 한번 보시면 운서동 4층짜리가 이제 12억에 나왔고 다가구 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대지 한 90평 정도 그 다음에 4억 4천에 월세가 260 나오죠. 그리고 총 주차대수 9대 그러니까 아마 총 9세대가 될 거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보증금이 높아지면은 월세가 낮아지는 거를 계속 보실 수가 있고 이제 그거는 이제 작은 계획에 따라서 기보증금을 올릴지 월세를 올릴지 그거는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요즘 평택 원룸 단지도 많이 보고 있는데 이 평택 원룸 단지는 현재 삼성 근로자들 그 수요로 핫한 곳이죠. 이렇게 고정적인 어느 한 기업이나 수요가 있는 게 중요한데 바로 영종도에는 인천국제공항이라는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영종도는 공항 관련 업종으로 인해 항상 고정 근로자들이 있고
또 특성상 외부와의 출퇴근 거리 때문에 대부분 영종도 안에서 주거를 해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인천국제공항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는 한 꾸준한 원투룸 수요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단순히 수익률만 생각하면 영종도 다가구 주택이 큰 메리트가 없어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할 원투룸 임대 수요와 영종도의 발전 가능성, 그리고 집값 상승까지 고려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영종도 운남동, 운서동, 원투룸 단지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 희소성이 있고, 현재 건축비가 많이 올라 신규 주택을 쉽게 못 짓고 있어서 기존에 있던 다가구 주택이 더 메리트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다가구 주택 통매 정리는 마무리하고요. 궁금하신 점은 저희 부동산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라라 부동산 라라TV였습니다.